네, 스포츠 쾌던 안마 최동호 평론가님, 철학자 같아요. 딱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옷도 멋있고. 아니, 아닙니다. 오늘 제 얼굴이 좀 부었어요. 씻다가 비누 밟아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아이고. 욕실에서. 욕실 사고 조심해야 됩니다. 큰일 나요. 예, 예. 그 말로만 듣던 욕실 넘어지기를 제가 오늘 당해서. 예. 아, 아니야, 그건. 노인도 아니신데 왜 그래? 그 넘어지다가 부딪히는 데가 많아서 큰일 난다 그러다. 아, 예. 얼굴이 욕조 턱에 정확하게 맞았어요. 오, 괜찮아요? 예, 조금 좀 부었는데.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조심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 그 잘생긴 얼굴도 어디 다칠라. 제가 두 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질문이 너무 수준이 낮다고 욕하지 마세요. 예. 1번. 예. 3연전 하잖아요. 예. 금토일인가 뭐 이렇게. 주중 화수목 그리고 주말 금토일 그리고 월요일 쉬고. 위닝 시리즈라는 게 뭐예요? 아, 위닝 시리즈는 3연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3연전을 하나의 시리즈로 보고 세 번 하니까 이 중에서 위닝 이겼다니까 2승 1패면 위닝 시리즈죠. 2승이나 3승을 하면 예. 그리고 이제 그 쉬운 말을 어렵게 기자들이 괜히 폼 잡고 하는 거네. 3연승일 때 이제 그 수입을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 쓸어버렸다. 수입? 예. 시선에다. 근데 우리 이 선생님이나 제가 한참 이제 훈련받고 기자생활 할 때는 예. 만약에 위닝 시리즈라고 쓰면 우리는 혼났어요. 혼났죠. 그 한국말로 어떻게든 바꾸고 예. 가로치고 설명이라도 해야지. 그렇죠. 이 전에는 그 당시는 뭐 스포츠 신문에서야 조금 이제 좀 잘난 척, 폼나느라고 잘난 척 아니면 메이저리그 용어 그때 갖고 와가지고 조금 쓰고 누구더라? 민 누구 민병기인가 LA 민훈 아 민훈기 예 그 친구가 기사 수준은 높았는데 영어가 예. 많았어 그랬었었죠 그랬는데 예. 지금은 저는 좀 불만이에요 그냥 일반 단어처럼 쓰던데 예 그거를 오히려 메이저리그나 축구에서도 이 유럽 축구에서 쓰는 그 전문 용어들 그대로 갖고 쓰는 게 마치 헤딩이 아니고 헤더라 그러대요. 예, 자랑하고 네. 또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그런 전문 용어를 구사해야지 인정받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이 봐서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건데 언론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너무 어렵게 쓰면은 어떡하냐라고 저는 좀 이렇게 좀 불만 어린 시선들 바라보고 있거든요. 아유 속 시원해.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한번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해버리네. 제가 만약에 한번 다음에 한번 갖고 올 수도 있어요. 뭐냐하면 요즘은 그냥 자연스럽게 기사에 등장하는 그 전문 용어들만 내가 모아가지고 모아서 문장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이해하실 수 있냐 내가 한번 물어볼 수도 있어요. 꼭 가십시다. 예. 이번 목요일 날. 예. 난 위닝 시리즈라는 게 대충 짐작은 했는데. 그리고 저 말이 비문법적이에요. 예. 위닝 시리즈가 에이씨 그 이제 나중에 목요일 날 얘기하기로. 아, 그 사후에 결판 나는 얘기잖아. 근데 뭐 위닝 시리즈를 즐겁게 가져갔습니다. 토요일 날 이기고 나서. 예. 금토 이틀 이겼다 이거지. 2승 했으니까. 아무튼 뭐 영어 아니면 어법에 안 맞는 얘기인데. 그 어법에 안 맞아요. 예. 일요일 경기 마치고 월요일에 코멘트 할 때는 그렇게 예, 말하는 게 시제상으로 예, 예.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오늘 위닝 시리즈가 뭔지 하나 여쭤봤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 인터넷 매체를 뭐 폄하하거나 오늘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인터넷 매체를 폄하하거나 이런 건 절대로 아닌데요. 예. 아, 뭐 짐작하시는 것처럼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인터넷 매체를 설립하기가 자본금이 적게 들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매체들의 실상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열악하죠. 예, 기자들을 뽑아놓고 제대로 훈련시키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이 워낙 발전되다 보니까 평소에 블로그를 통해서 글 쓰던 사람들이 이제 주로 기자를 하겠다고 해서 들어오는데 예. 제대로 훈련을 거치지 않다 보니까 블로거들이 일종의 현악 그러니까 스포츠에는 또 그런 풍토가 있어요. 예. 하나라도 더 많이 아는 사람을 더 쳐줄 풍토가 있어서 아, 그렇죠. 술자리에서는 그 사람이 왕인데 예. 기사 쓰는 기사는 블로그 글과는 다르죠. 그렇죠. 그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았구나. 예. 그러니 이 인터넷 매체들 인터넷 매체들이 쓰는 축구나 야구 기사를 보면 메이저리그나 그 유럽 프로 축구에서 쓰는 용어들 그대로 갖고 오고 심지어는 아 그거 그
유럽이나 미국에 전문 잡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미국에는 예. 메이저리그 전문 잡지, 뭐, 스포츠 그리고 예, 유럽에는 예, 그 축구 전문 잡지, 사커. 그거를 그대로 번역해 가지고 자기가 쓴 것이냐 하는 기사들도 있어요. 알겠어요. 예, 예, 최동호 전 체육부의 전설적인 기자 겸 최동호 평론가 등이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꾸짖어 주고 짚어 주셔야 그런 문화가 좀 개선이 될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저거예요. 경기장 기자실에서 선배들이 예. 타 매체 후배라도 애정을 갖고 어이 자네 뭐 봤는데 기사 그렇게 쓰는 거 아닐세. 응? 내가 예. 너 고깝거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제대로 다시 처음부터 배워. 그리고 기본 틀 위에서 너만의 것을 한번 시도해봐. 예. 기본 틀도 안 지키면서 너 그러면은 이상해진다. 그런 말을 해주는 선후배 관계가 요즘 아니라며요. 잘못 개입하면 꼰대 XX 하고 있네 뭐 이런 데는데. 예, 그렇죠. 근데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그런 그 기자사회의 그 기사의 풍토가 예. 스포츠에서 좀 이렇게 그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예. 현학적인 쪽으로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거 하나고요. 그리고 스포츠 기자들의 실력이 다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없을 때에는 예를 들면 예. 어디 여의도에서 골프 대회가 열렸어요. 이 골프 대회 갤러리가 오늘 8,000명이다. 그냥 기사를 쓰면 그게 사실로 됐어요. 그렇죠. 8,000명이든 5,000명이든 만 명이든 간에. 왜냐하면 예. 그 현장의 소식을 전해줄 다른 통로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기사가 쓰는 대로 사실로 됐는데 지금은 우리 이제 수준 높아진 팬들이 외국의 웹사이트나 아니면 궁금하면 본인들이 들어가가지고 다 뒤져보거든요. 네. 그 SNS로 인해서 영국에 있는 우리 현지 교포가 글 올리는 거 다 자기네들끼리 통해서 보니까 이 스포츠 기자들의 실력이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잘못했다가는 순식간에 뽀롱. 예예. 예, 그런 일이 많이 좀 벌어지고 있죠. 네. 그렇게 좀 변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타이거 우즈 얘기를 잠깐만 그 전에 예. 아, 또 오늘 할 얘기 반찬거리 많네요. 예. 하나 더 질문. 아, 이거는 할 만한 질문이라고. 그 왜 사람 몸에 맞추는 볼 있죠? 타자. 예, 빈볼이라고 하고. 그걸 빈볼이라고 예, 그래요? 예. 옛날에는 일본식 영어를 갖다 써서 데드볼로 쓰고 막 그랬던 데드볼이라고 했었었죠. 근데 우리 야구 용어가 전부 다 일본에서 건너온 용어입니다. 밤에 하는 게임도 나이터 게임이라고 하는데 예, 그거 예. 자체도 일본식 조어 예. 영어를 그냥 가져오고. 뭐 유격수, 뭐 외야수란 말 자체도 전부 다. 아, 때문에 다 일본에서 온 건데 그중에 이제 일부는 느낌이 안 좋은 거는 많이 고쳤죠. 그 빈볼. 예. 예전에는 이렇게 투수가 타자 맞추면 미안하다고 모자 벗어서 인사도 하거나 미안하다는 사인도 하고 그런 거 본 기억이 나는데 예. 아마추어뿐만 아니라 프로에서도 초기에는 예. 그게 아마 너무 루키 어린 신인 투수가 김용희 정도 막 원로급 선수를 맞췄을 때만이 아니라 예. 그냥 맞추면 미안하다고. 근데 요즘은 미안하다는 표시하는 선수를 거의 못 봤는데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아마야구에서 예. 모자를 벗어서 예의를 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프로 들어와서는 사과를 거의 안 했습니다. 오히려 사인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네. 투수가 이 몸에 맞는 공을 던지고 사과하면은 감독이나 코치, 선배들이 혼을 내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이 있었습니다. 예. 왜 혼을 내느냐 하면은 그 혼을 내는 그 이유는 일부러 공에 던지 일부러 몸에 맞힌 공은 없다. 없고 투수와 타자가 경쟁하고 대결을 하는데 모자 벗고 그 미라도 사과하면 이미 심리 게임에서 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무너진다. 그러니까 무조건 일부러든 실수든 맞췄으면은 뻣뻣하게 버텨라. 이게 이제 투수의 그 기질을 키우는 거라고 해서 오히려 특히 루키 투수들 예 기죽을까봐 사과했다가 그 벌 징계성으로 2군으로 내려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사과하는 선수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자,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 이게 투수의 운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 타자의 운명이라고 할까요? 타자도 아 이번에는 내가 맞겠다 직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투수도 내가 몸에 맞는 공을 던지고 싶지 않은데 이 타자를 내가 맞춰야 될 때가 있어요. 일부러? 예. 왜? 지시가 내려오니까. 몸에 맞추라고
예. 떡아웃에서 감독이 지시하기도 예, 돼요? 그게 이제 아니 그러면 내보낼 거면 그냥 포볼해서 자유. 아닙니다. 반드시 몸이 맞춰서 해야 됩니다. 왜요? 이게 불문율과 관계가 있죠. 기죽이려고? 아니 그 일종의 이제 그 이쪽 팀에서 보기에는 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너희가 갖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홈런을 쳤어요. 우리 이강인 선생이 홈런을 치고서 룰을 돌아가는데 이 이제 돌면 되는데 홈런 맞은 투수를 쳐다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씩 웃었어요. 아, 홈런 친 선수가 예, 투수가 보기엔 굉장히 기분 나쁜 아, 그 겁니다. 웃으면 안 되지, 웃으면 안 그것도. 되죠. 예, 그거. 그래서 투수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든지. 아, 그러면 다음번에 홈 한번 내줘라. 그래가지고 일부러 맞출게. 예. 그리고 뭐 9회에 뭐한 10점 차를 이기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타자도 감독이 지시를 받고 하지만 번트를 대 가지고 점수를 냈다든지. 다 이긴 상황에서 한 점이라도 더 이기겠다고 그 더티 하니까 플레이 아닌가? 얄밉게 보이잖아요. 더티 하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게 불문율로 정해져 있는데 이런 불문율을 어기게 되면은 반드시 그 다음 타석에서 몸에 맞추라는 오다가 내려오죠. 나름의 항의 표시군요. 예. 그러면 그 타석에 들어간 타자도 아 내가 몸에 맞겠구나 모를 일은 없죠. 예. 근데 심한 경우에는 이제 이 공격이나 수비하는 팀이 다 알고 있잖아요. 몸이 이번에 맞을 거다. 그러면은 좀안 다치게 해야지 되는데 헤드샷, 그러니까 머리 타자의 머리를 겨냥해서 정면으로 던지는 공은 실제로 아주 드문 일이긴 하지만 그건 퇴장 아니에요? 곧바로 퇴장입니다. 이 헤드샷으로 사망한 사고도 있었거든요. 드문 일이긴 하지만 그렇지. 위험하니까 선수끼리는 소위 몸을 서로 보호해주는 또 예의는 있어야 되는데. 이 헤드샷을 던지는 경우는 곧바로 퇴장이고 헤드샷을 던지면 안 되죠. 실투로 맞을지는 모르지만 예. 그리고 그냥 맞아도 좀살 많아서 덜 아픈데 엉덩이 같은데 맞추면 안 그렇죠. 되나? 예.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또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이 야구장 안에서 벌어지는 재미있는 사연인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번에 신인 선수예요. 예. 그러면 19이나 20살 정도 되겠죠. 강백호 뭐 이런 아, 애들. 예. 강백호는 타자고 얘가 투수인데. 아, 투수. 근데 이강인 선생님은 프로야구 20년 차, 41살 대선배야. 그럼 제가 조카나 아들뻘 되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근데 우연히 타석에 내가 이 몸에 맞는 공을 던져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던졌습니다. 근데 잘못 던져서 이 얼굴 쪽으로 갔어요, 공이. 그리고 이제 화를 내고서 가는데 저는 이제 오다가 왔으니까 나는 투수다라는 생각에 미안하다는 사과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참 삼촌이나 아버지뻘 되는 타자에게 투수가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팬들의 여론이 또 들끓게 되는 그러겠죠. 겁니다. 정말 제 싸가지가 없네. 뭐 이런 예. 소리 할것 같은데.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걸 또 일일이 디테일하게 실은 오더가 내려왔고요. 얘기 저는 못하죠. 사과하고 싶었지만 또 분위기가 그게 아닙니다. 관중 여러분, 저를 너무 저기하게 생각지 마세요라고 일일이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 이름은 실명을 밝히진 않겠지만 SK에 있던 모 선수가 오히려 타자가 화를 내니까 몸에 맞는 공을 던지고도 자기도 같이 욕을 해버렸거든요. 아이고. 일종의 기싸움 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져서 팬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투수들이 사과를 표시하는 사과를 하는 경우도 많아졌는데 저는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누가 그렇게 사과, 그건 잘못 사과하면 코치나 감독한테 혼난 다음에 이제 사과. 코치들 중에서도 젊은 코치들이 이제 사과해야지 아, 된다라고 문화가 생각하는 분들 바뀌는구나. 많았으니까. 근데 제가 김성근 감독을 절대 폄하하는 얘기는 아니고 스타일 그리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니까 김성근 같은 경우에는 투수가 모자 벗고 사과하면은 곧바로 내렸어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과하는 분위기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그 계기는 지난 9일에 있었던 SK하고 한화전에서 이 박윤철 선수가 최정 선수 헤드샷 맞췄거든요. 머리를. 예. 박윤철 선수 사과했고요. 그 다음 경기에서 직접 만나가지고 이제 말로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박윤철 선수가 2군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아, 그 그래서 사과를 사과 때문에 2군으로 간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렇게 되니까 그 SK에서 한화로 왔던 고참 정근우 선수가 아 그렇다면 내가 고참이니까 대신 가서 사과를 하겠다고 해서 그 다음날 경기 시작하기 전에 더그아웃에 찾아가서 사과를 했거든요. 공식적으로요? 예, 아, 요즘에 이제 멋있잖아.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서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최선을 다하는 경쟁 상대이지 스포츠에서 상대 팀이 죽이고 죽여야 되는
그런 전쟁이 아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스포츠 분야 아닌데 질문하기 잘했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소년들이나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야구를 배우거나 스포츠를 하는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게, 단적인 예로 투수가 헤드샷을 날렸더라도 너는 투수니까 절대로 사과하지 마. 너는 고집을 갖고 투혼을 가져지대. 이걸 가르치면 잘못 가르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아니라 헤드샷이나 아니면 몸에 맞는 거 건넸을 때는 반드시 실수이더라도, 고의성이 없더라도 모자 벗고 미안하다고 인사를 해라. 인사한다고 그다음 타자에게 너가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쟁은 최선을 다해서 하되 몸에 맞는 거는 지켜야 된다. 예.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근데 이제 실제 가서 사내 젊은 사내 애들끼리 꽉 붙을 때는 혈기도 있고 투지와 패기의 영역에서는 매너를 찾는다는 게 조금 한가한 얘기로 들릴지는 모르나, 적어도 머리를 맞춘다거나 굉장히 젊은 선수가 한 20살가량 차이 나는 대은퇴를 앞둔 선수의 어디를 맞추면, 예, 그저 가볍게 사과, 손 한번 들어 보인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 정도는. 그 반대의 경우 짧게, 예, 이승희 선수가 대단한 이유, 홈런도 잘 치지만 이승희 선수가 홈런을 쳤어요. 근데 상대 투수는, 홈런을 친 상대 투수는 신인 선수였어요. 예. 그래서 이승엽 선수가 극도로 세레머니를 자제하고, 이 친구 젊은 어린 투수 상처받는다, 예라고 해서. 그 인격자잖아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승엽 그거는 칭찬하면서 왜 투수가 몸 맞춘 타자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뭐라고 하냐고. 근데 그건 배반이지. 예, 그러니까 이 지금 그게 조금 바뀌어지고, 예, 있고요. 예, 바뀐다는, 예, 말씀해 주시는 게. 또 이제 바꾸자고 얘기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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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물어봤네. 위닝스 시리즈하고. 예, 예, 예. 그 어쩌다가 아마야구를 봤는데 그때는 막 이렇게 모자 벗고 인사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애들이 1, 2년 만에 프로에 가서는 전혀 안 그러기 때문에 다른 이상했어. 그 메이저리그에서 이 박찬호 선수가 처음에 갔을 때, 그러니까 95년, 96년 데뷔했을 때, 박찬호 선수는 한양대학교 다니다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아마추어 매너대로 심판이 이제 공을 새로 주거나 할 때마다 모자 벗어서 고맙다고 사인했거든요. 네. 그거 보고서 메이저리그에서 와 놀랬죠. 일부는 왜 이렇게 모자를 자주 벗냐, 왜 이렇게 미안하다고 자주 하냐, 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아 이게 그 동양식의 동양식의 예의다라고 문화적 충격이었겠구나. 많은 이제 그 회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한 2, 3년 지나니까 박찬호 선수도 모자 안 벗었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깨알 같은 것도 한번, 예, 짚어보고요. 오늘 미국 전 현직 대통령들이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트럼프는, 예, 뭐 원래 트위터나 이런 걸 잘 하긴 하지만 북핵이다 뭐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바쁜데도 바빴고, 요 직전인 오바마 대통령도 뭐라고 했어요? 공통점은 한 선수의 부활 우승을 축하하는, 예, 거였는데 바로 그렇죠, 골프의 타이거 우즈. 예. 그런데 뭐 제가 그 대통령들이 내놓은 문면을 봤더니, 예, 그냥 의례적인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특히 오바마는 길게 썼더라고요. 진정성을 담아서, 예, 한 인간의 부활이자 선수로서 그렇고 존경한다. 뭐 트럼프는 또 워낙 골프 광이어서 그런지 그랬던데, 트럼프 뭐 섹스 스캔들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선수로서 끝난 거 아닌가 싶었던 타이거 우즈가 다시 메이저 대회였죠, 이번에 우승. 마스터즈 메이저 대회. 마스터스 게임. 굉장히, 예, 유명한. 예. 예. 다시 복귀할 때까지 얼마나 걸렸고 이 몇 년 만에 우승이 가는 의미가 뭡니까? 일단은 오늘 이제 그 마스터스 대회에서 타이거 우즈가 이제 우승을 했고요. 이 오늘 스포츠에서는 거의 탑뉴스로 많이 다뤄졌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체 스포츠 뉴스에서. 예, 맞습니다. 예. 이 프란체스코 몰리나리라는 이탈리아 선수, 지난해에는 이 디오픈이라고 브리티시 오픈에서, 네, 챔피언조에서 마지막에 같이 뛰었다가 타이거 우즈가 형편없이 깨졌습니다. 아하. 근데 이 선수와 오늘 또 우승을 다툰 거예요. 오. 그러니까 4라운드 마지막 4라운드 출발은 같은 조였어요. 예, 출발은 몰리나리가 선두로 나섰고, 이 타이거 우즈가 이 공동 2위로 추격하는 조였었는데 한 팀에 세 명일 텐데. 예, 한 조에 오늘 뒤집은 거죠. 이 과정은 이제 뭐 많이 그 몇 타 차였는데 뒤집었어요? 2타 차였는데.
두 타차로 뒤집었습니다. 과정을 이제 많이 보도됐으니까 알고 계셨을 거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왜 이 미국인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전현직 대통령까지 언급하고 수많은 또 스포츠스타들이 타이거 우즈의 우승을 축하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미국인들은 왜 이 타이거 우즈의 열광을 하느냐라는 말씀하고, 오늘 제가 보기엔 좀 이해 안 가는데 우리 언론들도 주요 뉴스로 많이 다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타이거 우즈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 나는 의문이 있었어요. 처음엔 굉장한 선풍을 불러일으킨 건 사실인데, 섹스 스캔들 이미지도 많이 추락을 했고, 그렇고 선수로서도 뭐 거의 끝난 거 아니냐. 한때 100위 넘어가고 막 100위도 넘어갔죠. 아주 안 좋았잖아요. 예예. 일단은 미국인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단 그게 그 인생 스토리죠. 아메리칸 드림. 그러니까 아버지는 야구 선수 출신의 직업 군인이었는데 흑인이었고, 어머니는 태국인이었었고, 그리고 본인은 흑인이었었고, 그리고 최초로 이제 타이거 우즈가 97년에 이 마스터즈 22년 전에 마스터즈에서 이제 우승하면서 이제 스타덤에 올랐는데, 아마 최연소 우승 최연소 우승이었습니다. 예, 우승 올라 스타덤에 올라갔는데, 물론 이제 그때 이제 이 환호하는 장면을 본 미국인들의 심정에는 이 마스터스라는 데에서 굉장히 그게 그 미국 조지아죠, 남부의 오거스타, 예예, 보수적인 동네고, 그렇죠. 이 내셔널 골프 클럽이라는 타이틀 자체에서도 미국인들, 솔직히 얘기하면 백인들의 그 미국 남부의 그 자존심 있는 골프 클럽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된 일이지만, 흑인은 아예 언급도 안 하고 여성 출입도 안 된다. 그렇죠. 골프 클럽엔 전투를 그리고 거기 정회원에 뭐 흑인을 받아들인 게 아주 최근이라며요. 예예. 그런 곳에서 타이거 우즈가 흑인으로 우승. 이 골프라는 종목에서 타이거 우즈 말고 흑인 보신 적 계세요? 거의 드물잖아요. 거의 없네. 그렇죠. 수영도 그렇고. 예. 이런 그 이안 우스남인가? 이안 우스남. 그 친구는 흑인 아니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흑인 아닙니다. 아, 출신은 아프리카지만? 예예. 예. 아프리카에서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백인들이 많이 어니엘스 등등 해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 타이거 우즈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심정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드림의 상징이다라고. 소수, 어쨌거나 소수인데, 흑인 소수 출신인데 많은 핸디캡을 딛고, 그리고 타이거 우즈는 등장부터 전성기까지 모든 기록을 갈아채우면서 호쾌한 스윙과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기량 차이, 파이팅 이런 걸 보였기 때문에 드라이브 샷도 뭐 대단하지만, 특히 타이거 우즈 하나만 뽑으라면 아이언 샷이거든요. 정확하게 이 그린에 이 홀컵에 갖다 붙이는 아이언 샷이 정말 정확했었는데, 근데 망가졌죠. 망가진 계기는 잘 아시다시피 그 성 스캔들, 그 스웨덴 출신의 그 모델 출신의 와이프가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밝혀지니까 다 모두들 이럴 수가라고 할 정도로 경적인 집착. 근데 그게 2009년이었었거든. 그래서 그때 그 부인이 총 들고 나와서 타이거 우즈가 타고 있는 집차 뒤에 총 쏘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건도 벌어졌었죠. 네. 예. 근데 10년 동안 그 사건 이후 재기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로부터 10년이구나. 예, 2009년이니까. 이 성 스캔들, 그리고 이 허리와 무릎이 아파서 무려 7번 수술했습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그 음주운전에다가 약물 복용. 아, 그런 것도 있었어요. 동의까지 받았죠. 약물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추락을 해버린 거죠. 그렇네. 이런 세월 속에서 다시 우승을 하고 등장하게 되니까 그것도 그냥 모두들 찬사를 보는 게 된 거죠. 조그만 대회. 1년간 LPGA 시리즈 수십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미국에서 딱 대회 하나나 두 개만 꼽으라면 꼭 1번으로 들어가는 마스터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골프팬, 특히 여성 팬들 중에서는 타이거 우즈는 이미 잊혀진, 그리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성 스캔들 때문에 그런 입인데, 미국인들은 조금 바라보는 심정이 다르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거, 그런 이유 때문에 성공하게 바랬는데, 또 현실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전 세계,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의 그 골프 주류에서 타이거 우즈의 성공을 정말 학수고대해 온 현실적인 이유. 뭐죠? 골프 붐업? 맞습니다. 그 골프 붐업이 곧 돈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말하자면 티켓 파워가 엄청 강한 가수. 비유하자면. 예를 들면 타이거 우즈가 마스터스에서 우승한 오늘의 시청률.
폭등이다 이거죠. 아. 그리고 타이거즈가 정점을 찍다가 네. 이 스캔들로 망가지고 난 다음에 골프에서 이제 스타가 없어졌죠. 그렇죠. 물론 이제 우승자는 나오긴 하지만 맥길로이니 보니가 예, 있겠지만 예. 타이거 우승하는 스타가 아니다 아. 보니까 시청률이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 자체가 또 작아들고. 예. 그래서 이 방송사뿐만이 아니라 방송사는 당연히 이 스타가 있어야지 시청률 올라가고 예. 광고가 들어오고 또 이런 광고나 스타덤에 묻어서 용품 판매도 그렇죠. 예.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골프 용품 제조업체라든지 방송사 같은 데에서는 타이거 우즈의 부활을 몹시 기다려온 겁니다. 때문에, 비즈니스 예. 차원에서 예. 예. 때문에 그런 속마음이 있기 때문에 타이거 우즈가 예를 들면은 위기에 처하거나 예. 부진할 때도 계속 장밋빛으로 아. 타이거 우즈의 그 다음 대회를 희망을 주거나 이렇게 만들어 가야지 골프에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골프 전체 시장이나 산업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예. 타이거 우즈가 꼭 예뻐서가 아니라 예. 그가 갖고 있는 잠재적 가능성과 폭발적 힘 이것 때문에 계속 지원도 해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도 빨간 티셔츠 입었어요? 예, 오늘도 빨간 티셔츠에다가 마지막 날은 맨날 그거 입잖아. 빨간색. 예, 빨간 티셔츠에다가 검은색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트레이드 마크죠. 예. 그래서 그 또 저도 이제 기억은 나는데 그때 제가 막 기자 생활 처음 시작하고 예. 한 3, 4년 차 정도 됐을 때라서 97년 마스터스에서 우승했을 당시에 타이거 우즈의 그 투기품 주먹 쥐고 이 세레모니 예. 마지막 예. 홀컵에서 이거 공 꺼내고 난 뒤에 우승하고 예. 오늘 이번에도 나왔죠. 근데 미국 현지 방송에서는 이제 타이거 우즈에 대한 조금 심정이 남다르기 때문에 22년 전에 마스터즈에서 22살 때 우승하고 아버지하고 포옹하는 장면과 온 22년이 지나고 난 뒤에 아들 자신의 아들과 포옹하는 장면을 그 이 화면을 분할해 가지고 같이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3대네. 예, 예. 그러니까 아버지 타이거 우즈 아들. 예.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냥 뭐 관심 없이 보면은 22년 전에 저랬구나라고 볼 수는 있지만 타이거 우즈를 계속 봐왔던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약간 가슴 찡한 그런 장면일 수도 있죠.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10여 년간의 암흑기를 극복하고 이번에 다시 우승해서 자신의 아들과 포옹을 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미국 특유의 골프 사랑과 골프 생활화된 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몇 가지 점이 있어서 아유 뭐 골프가 한국에 그리고 이강윤의 오늘의 시청자층이 얼마나 많다고 저렇게들 길게 호들갑일까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리라는 거 충분히 압니다. 다만 수명이 짧고 그다음에 인간적으로도 극심한 성쇠 온갖 영예와 누릴 수 있는 걸 다 끝까지 가봤다가 맨 밑바닥까지 추락해서 운동선수로도 끝났고 인간으로서도 거의 패가망신한 거 아니냐 싶었는데 다시 그 역경을 뚫고 올라온 과정에서 한 인간이 겪었을 그는 그럼에도 지금 아직 마흔이 마흔? 44살 44살이고요 이 친구도 벌써 마흔이 넘었군요. 예. 저는 20대 초반에 골프 역사를 완전히 다시 쓰던 처음에 젊었을 때 그 청년 타이거 우즈만 기억했는데 아무튼 한 장의 인생의 축도라고도 보여지고요. 스타의 부활은 많은 그 패배 패자 부활전 또는 새로운 기회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다 하더라도 하나의 뭐 표본이나 등불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타이거 우즈 기록적으로도 예예 예. 근데 그런 기록은 뭐 관심 없으면 중요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타이거 우즈의 부활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이런 이권이 많이 있다 예. 계산이 많이 있다는 얘기하고 산업적 차원에서 그랬고 짧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우승하게 되니까 오늘 우승의 원동력이 뭐냐 그 이번에 그 마스터스에서 이 타이거 우즈의 그 드라이브샷 비거리 전성기 때 얼마나 나왔어요? 370야드 370야드니까 370? 예 370야드니까 한 뭐 380, 390미터 정도까지 됩니다. 아 320 320 그러니까 290미터 정도 예, 나오구나 예, 예,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뭐 아이언샷도 다 정확했다 구질도 다양하고 뭐 이런 평가를 내리면서 전성기 시절 못지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기량의 문제는 전 절대 아니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동안에 타이거 우즈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서 저는 계속 타이거 우즈와 전화 통화할 수 있는 사이라면 얘기를 해주고 싶었었거든요. 뭐냐면
지금까지 이 타이거즈가 이거 10여 년 동안에 실패했을 때마다 인터뷰한 내용은 거의 똑같았어요. 뭐냐 하면 내가 오늘은 이것 때문에 안 됐다. 근데 이렇게 훈련하면 잘 될 거다. 다음엔 내가 꼭 우승할 거다. 이런 식의 그 책임 회피, 자기 변명, 우승에 대한 강박, 이런 내용으로 계속 꽉 찼었거든요. 아주 독한 친구군.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심리적으로 스스로에게 너무 강박을 준다고 저는 느꼈어요. 근데 이번 대회 때 취재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변했다는 겁니다. 약간 성격도 까칠한 면이 있었거든요. 자신이 네. 골프 플레이할 때 조금이라도 눈에 거슬리는 팬들이 있으면 레이저 쏘고 지나갈 때 그 사인 부탁하면 안 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실수하더라도 웃더라. 그리고 홀과 홀 사이를 지나갈 때 사인 부탁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주더라.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어봐야 돼.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야 고개도 벼도 익으면 고개를 예. 숙이고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 써서 한마디로 네 가지가 좀 생기고 네 가지 아, 예. 겪어봐야 예, 예, 예. 그리고 사람도 좀 따뜻해지고 예. 그리고 젊었을 때 21, 22살에 세계를 평정해버렸으니 그 나이에 눈에 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소년급제 예 그렇지, 소년급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어떤 인생에 대한 깨우침이라고 할까? 아니,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22살에 시험 패스해가지고 예. 가면은 영감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22살짜리한테 40대 50대 이분들이 영감님 영감님 이러면서 이러니 이 친구가 뭘 알았겠습니까? 눈에 보일 게 하나도 없고 판사석에서 딱 내려다보면 저런 좀도둑 새끼 저런 저 나쁜 놈 네가 인마 지난번에도 도둑질했으니 개버릇 고치랴 그러면서 혼내고 네. 제가 왜 도둑질을 그렇게 해서 쌀 한 끼라도 먹을 수 그런 생각을 어떻게 감히 해보겠어요. 예. 아무튼 빨리 익으면 빨리 떨어집니다. 근데 빨리 익었다가 빨리 떨어진 타이거 우즈가 감나무 밑에 떨어져서 골마 썩어가는 감 끝에 다시 피어났네. 마지막에 타이거 우즈의 여자들. 아 그것까지 하시려고? 타이거 우즈의 여자에서도 그저 예. 인생을 달가라는 게 나타나요. 그 첫 번째 부인은 그 스웨덴 출신의 모델, 예, 예, 스웨덴 예. 모델 출신이었었고요. 그 이후로도 만났던 여인들이 다 그러니까 외모상으로 다 탁월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심지어는 이 스키 그 린치본하고도 사귀었었고요. 예. 근데 지금 동거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동거하는 이 여인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수더분해요. 수더분하고 타이거 우즈 자신의 그 이름을 건 식당의 매니저예요. 매니저에서 일했던 사람과 마음이 통해서 지금 동거하고 있어요. 이런 걸로 보더라도 타이거 우즈가 일단은 그 인생에 대한 자신이 어떻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뭔가 크게 깨우침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죠. 타이거 우즈 귀가 간질간질하겠네. 아 이거 전화번호만 알면은 제가 많은 도움되는 얘기를 해주네. 아니 지금 시차로 한 열한두 시간 차이나. 아,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전화번호 알아도 불가능합니다. 합정동에서 영어가 안 되니까. 지 얘기를 지금 20분 네. 넘게 하고 있으니 난 놈은 난 놈이구만. 예. 아무튼 뭐 꽤 여러 가지 생각을 던져주는 인간 승리 정도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마지막에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기다리셨는데 뭐 준비해오신 거 다 유감 없이 다 퍼. 아 저는 뭐 오셨죠? 다 탔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 가가지고 하겠습니까? 국민팀이 아니면은. 맨날 그 하는 얘기 있잖아요. 몇 타 차로 몇 번 홀에서 버디 몇 개고 이런 얘기 남들 다 아는 얘기. 예. 그건 제가 싫고요. 예. 스포츠 쾌동한마 오늘도 최동호 평론가님과 묘한 재주가 있어요. 아 그러세요? 시간을 예. 많이 쓰는데 예. 덜 지루하게 느끼는. 그래서 앵커로 하여금 꼬심을 당해서 빨려 들어가게. 앞으로는 칼같이 시간 지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네.